아, 민규야, 살아왔다. 야, 형 진짜 고생하셨어요. 아, 잠깐 성현이 물이라도 한잔 아니야, 전 이거 그냥 액션으로. 뭐? 아니, 뭐, 왜 술을 마시려고 그래요? 우리가 지금, 액션으로 이걸 그렇지, 먹나요, 지금? 이카리야. 이카리야, 마셔. 아, 여러분, 살아왔어요. 아, 아니, 네. 녹화 막 10시간 막. 형 오늘 낮에 가셔서 좀 전에 오신 거잖아요. 10분 전에 그러니까 왔죠. 저는 제가 그거 할 때는 이게 저 프로명은 아침까지 말씀하지 마세요. 갔었어요. 예. 네. 그거 할 때는 아침까지 가. 아침에 가서 형 지금 끝나신 시간에 그러니까 아, 저 민규 씨도 연주해야 왔어요. 되니까 네. 이러다가 아니 이거 보험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? 그러니까요. 뭐 아, 근데 생명보 뭐 저희 보험 안 들어주잖아요, 잘. 그런가? 직장인들만 잘 들어주고. 아, 난 제 걱정이 태원 형님도 예. 이게 그 이제 저기 그 방송 녹화 이게 섭외가 온단 말이야. 한번 네. 나가셨었어. 아, 예. 갔다 오시면 병이 나시는 거야. 아, 병 나죠, 형. 그게 태원 형 아, 근데 연세도 당신은 있으신데. 그거 왜 쓰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오래 살라고. 우리가 뭐 병균이야? 왜 이래? 저 오늘 이거 검사 두번 했어요. 아. 식당 가면서 정상. 그 번호. 왔다. 오셨네, 오셨네. 어휴, 끊었다. 뭐. 제가 네, 나갔다 와요. 아. 아니, 중요한 건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. 그래서 지금 아, 예. 우리 조폭 매니저가 여보세요? 예, 지금 나갈게요. 아, 너무 힘이 드네요. 그래서 예.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은데 지금 라이브 방송하면 쓰러질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다들 주무실 거다 아니에요? 주무시죠. 네. 그러니까 오늘 이 녹화 영상으로 딱 올리기로 합시다. 근데 이게 라이브 방송이 아니니까 네. 화질이 너무 좋다. 그러니까 라방 때는 좀 그래요. 어때요, 저기 그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습니까? 네. 아, 참. 중간고사. 이거 보세요. 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. 문제 내려고. 아니 뭐야 이게? 근데 어렵죠, 형. 왜 논문을 쓰고 있어 지금? 투자 방식, 투자 유형, 선급 투자, MG 투자. 맞습니다. 아,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밥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우리 와우. 이민규 씨도 저기 뭐 격려차 방문하고 아니 지금 시험 문제 출제 중이시잖아요 이분이. 아, 네. 그 문제 유출하지 마요. 네. 아, 알았어요? 큰일 납니다. 이건 법으로 걸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잘 먹고. 아니, 형이 많이 드셔야 돼요, 아. 오늘. 오늘 뭐 방송국에서 어디 뭐 식사 하실 때도 없었을 텐데.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. 그러니까요. 왜냐면, 선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. 아. 나 선배님들한테 둘러싸여 있었잖아. 아. 거기에 막내 정도가 거의 육중한. 우리 중환이가 막내급. 중환이도 나이 꽤 되지 않았나? 그분도 나이가 좀 있으시지 않나요? 저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상현 씨가 지금 어떻게 되실까? 비밀입니다. 네. 30안 됐죠, 아직? 예, 마음은 늘상 20대입니다. 네,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맙시다. 방송 켜놓고 이상한 짓 하지 맙시다. 아, 자, 우선 저 민규 씨. 네네. 오늘 저 기복TV 녹화도 했다고 하고 네. 촬영도 했다고 하고 또 지금 시험 문제 출제 중이니까 적당히만 합시다. 네, 아우, 너무 아니 무슨 고생하셨습니다. 커피를 원샷하려고 하는. 아껴 드세요. 아니 나는 이카리아 그렇게 막 먹는 커피가 아니 나는 이걸 보면 아니에요. 저 네. 반사적으로 이카리아! 이카리아 이게 자꾸 나오려고 그래. 근데 오늘 좀 마시고 따는 게 어디 갔지? 오늘 그 어이. 제가 비행기? 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어요. 네네. 근데 보고 제가 싶다. 궁금하다. 보고 있으니까 네. 또 그거 있잖아. 아 나도 노래하고 싶다. 근질근질 하시죠? 네. 네. 아, 알죠. 다시 한번 할까? 이카리아 자, 저기 어쨌든 밤늦게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
하면 돼요. 오늘 뭐 공지도 안 하셨잖아요. 예. 아니 뭘 공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. 우리 지금 뭐 라방이 아닌데. 아 그러니까. 예. 네.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좀 맛있게 먹고요. 아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주의사도 지금 10시간 동안 지금 아, 대기실에서 대기. 아 제일 힘든 거. 제일 괴롭지. 네. 하고 있고 우리 민규 씨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밤 편하게 주무시고요. 저도 맛있게 좀 먹고 좀 푹 자겠습니다. 내일 또 또 아, 네. 스케줄 있으시잖아요. 내일. 아 내일은 이제 그 우리 부활 그러니까 그 녹음 스케줄 있어가지고. 어우 어쨌든 이렇게 와서 이제 본진으로 본진 네. 커맨드 센터로 예. 귀합. 아 커맨드는 좋은 거야. 어쨌든 네, 이제 돌아왔습니다. 자 여러분. 잘 주무시고요. 자, 인사합시다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 네. 네. 그 방송 남은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